영영 뭐 땡땡땡땡지 마세요. 뭐예요 이게? 이거는 제 결혼식에 관한 이야기인데 네. 축의금을 내주시잖아요. 네. 너무 감사하게. 네. 근데 특별하게 한 분이 굉장히 많이 내셨어요. 정말 세 자릿수로 내신 거예요. 자, 세 자릿수 뭐야? 네. 얼마예요? 네, 그 친구가 특별하게 굉장히 그 액수를 낸 거에 대해서 계속 생색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아, 누가 냈어요? 누구냐면요. 저 이동욱 씨요. 네. 신랑 측에다 낸 게 아니고 신부 측에다 냈어요. 신부 측에다 내야지. 네, 원래 제 친구잖아요. 네. 근데 신부 측에다 내고 계속 뭐 편지를 줬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. 개코, 편지 봤어? 편지 봤어? 아니 지금 계속 봤어? 두 분이서 제 성명을 사시는 거예요. 그냥 지금 나 신부 측에 냈거든? 계속 생색을 내는 거예요. 그래서 알았다, 내가 지금 정신이 없으니 편지는 나중에 보겠다 했는데 신혼여행을 갔잖아요. 네. 신혼여행에도 전화가 오는 거야. 거기는 다음날 신혼여행 갔는데 전화가 와서 아니 어떤 순간인 줄 알고 전화를 네, 시차도 잘 모르면서 문자 보냈어요. 문자. 네,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. 아니 그래서요. 밤이고 지금 정신없다. 중요한 시간이다. 중요한 순간이니까 나중에 연락하겠다. 그래서 도착해서 봤더니 동욱이가 저희 와이프한테 편지를 썼더라고요. 그 돈을. 네, 그래서 뭐라고요? 아, 이 돈은 개코한테 주는 게 아니고 형수님한테 드리는 거다. 야. 이걸로 굉장히 원하시는 거, 뭐 옷을 사셔도 되고 필요한 걸 이 돈으로 사시라. 이렇게 선물을 주셨는데. 멋있네. 야, 사실 개코 씨가 군대에 있을 때 결혼했잖아요. 네. 군 안에서 결혼을 해서 준비 과정을 다 옆에서 지켜봤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좀 빠르게 힘들게 준비하는 걸 보고 신랑 친구 중에 누군가가 좀 신부한테 그렇게 하면 야~ 신랑의 위신이라 쓰지 않을까 해서 그때 이제 또 뱃속에 아기가 있었잖아요. 그래서 신혼여행 가서 맛있는 거 드시라고 그래서 편지 썼거든요. 그래서 신혼여행 가시기 전에 좀 봤으면 해서. 야, 아니 근데 남자는 어떻게 감동시키는지 제대로 아는 거지. 제대로 아는 거지. 진짜. 아니 근데 같은 여자 입장에서 마음이 많이 흔들렸을 것 같아요. 네.